이쪽에 있는 장부가 발달돼 있어요. 한번 봐보실까요? 이쪽에. 자, 보시면은 딱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상당히 흉곽이 발달돼 있죠. 그 다음에 어깨가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 안 보일 정도 두터워요. 그리고 얼굴이 크다 안 크다? 얼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대단히 청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매가 아주 강렬하고 매서워요. 마치 고양이 눈을 보듯이 아주 눈이 날카롭고 눈이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눈썹이 막 서 있는 사람 있죠? 눈썹이 진하고 서 있는 사람들은 되게 태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살짝 쳐다보면 허리가 좀 가늘어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엉덩이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걸어가고 보면 약간 뒤뚱뒤뚱 걸어가는 개념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갈 때 보면 항상 목은 힘을 주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목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이제 태양인 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기질을 잠깐 살펴본다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기질입니다. 폐의 기운이 간의 기운보다 크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태양인은 폐의 기운이 간의 기운보다 크고 실하다. 실하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체질 중에 폐의 기운이 가장 커요. 그래서 폐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요, 폐가 크다는 것은 음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아, 음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폐가 발달됐기 때문에 음성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좀 샤우팅할 정도로 큰 소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 목소리를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지배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람을 막 제압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 대학교를 다니냐면 서울대를 다닌 것도 아니고 고려대를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교를 다니냐면 들이대다, 들이대. 아, 들이대는 거야. 일단 들이대는 거야. 아, 대박.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조건 결단과 결심하면 일단 밀고 가는 스타일이야. 네. 아, 저 친구는 그냥 땡크 스타일이야. 저 친구는 불던 스타일이야. 네. 한번 결심하면 누구 말 들었나 안 들었나? 안 들으면 척척 뻗어나가는 사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리더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1인 CEO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옛날 역대 임금들이 태양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 말을 잘 들은다 안 들은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했으면 추진 있게 밀고 가는 돌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되게 이제 옛날 역대 임금들이 많이 나온다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특징이 뭐냐면 모든 체질 중에 IQ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IQ가 뛰어나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상당히 창의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임금들 보면 항상 이렇게 개성이 수도인데 굳이 한약을 옮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어떤 공적을 높이거나 자기가 어떤 캐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자꾸 시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험을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